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 영혼을 구속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많습니다. 또 때때로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도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6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해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지네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찬양대 찬송 있겠습니다. 저
성경 시편 31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3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혀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건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음중이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대단히 길죠? 예.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이어한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에 전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에 전도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계속적으로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계속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시편 31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을 이제 읽어보신 대로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다윗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이 다윗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길게 기록해 두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때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인도에 가셨을 때 이 다윗을 인도에 가시는 그 삶의 원리하고 신약시대 사는 그리스도인을 움직여 가시는 삶의 원리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그 모든 과정도 기본 원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 31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31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이제 이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평탄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확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체험되는 신앙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나갈 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니까 그 속에서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아주 감격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감격하는 신앙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겐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감격이 생기고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31편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그 모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시편 31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예. 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하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구속함을 얻은 사람, 그 신앙인의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말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의존을 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드셨으니까 이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물에도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공기를 없애시면 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 전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에 불과하고 인간도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나는 절대자에게 의존해 있다, 그부터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동립해서 자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탄은 나는 하나님과 따로 동립해서 내 영역을 구축하겠다, 그것이 사탄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원대로, 내 나름대로의 대로의 삶을 따로 구축하겠다고 한 것이 그게 마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창조주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원대로,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눈에 가시고 그것이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 정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생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기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절대자가 배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대는 겁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창조주에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을,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다윗은 다른 것보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매달리는 그것을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사사기 1장 처음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할 때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피조물로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누구보다 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누구보다 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한 것은 다윗은 순종할 줄 알았던 겁니다.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일단 지음받게 되는 존재는 지으시는 분보다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먼저고 자녀는 나중에 되니까 위아래가 성립하고 질서라는 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들어내고 인간을 만들어내셨으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인간은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 위아래가 생기면은 아래에 있는 존재는 위에 있는 분에게 위에 있는 분을 섬기고 높여야 되고 순종하고 복종할 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가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무엇을 근본적으로 심으려고 하냐면은 순종하는 것을 심으려고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위아래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백성들아 왕들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종 백성 고 질서 밑에 있는 사람은 질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에게 서비스 잘해주는 거 원합니까? 말 잘 듣는 거 원합니까? 말 잘 들을 때 좋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거 원하시는구나 그거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 키우는 가운데 뭐가 제일 좋아요? 부모 마음을 잘 알고 잘 순종할 때 제일 이쁘죠.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는 직원이 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직장 상사 말을 잘 들을 때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막 상사에게 막 대들고 하면은요 그냥 당장 사표 쓰기 하고 싶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엮어두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 인간의 삶에서도 순종을 꼭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신앙에 입문하면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인 겁니다. 구속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순종. 순종은 필생의 과업으로서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길게 될 수가 없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또한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7장 10절입니다. 27장 10절 786페이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여기서요. 악인이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악인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위기 상황이 끝나면 또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구속받은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는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항상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기본적으로 그것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다윗은 이 시편 말씀 속에서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기대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께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전적으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그리고 조물주 절대자 자기를 구속하신 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력으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도 될지 몰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농사 짓기 원하면은 물을 끌어들여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아무리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놔도 하나님이 하늘 닫아버리면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즉 애굽 땅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은 인간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31편 다시 한번 봅시다. 31편 5절입니다.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기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영, 자기 영혼의 운명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맡겼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그랬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피로써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토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영혼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속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이 그의 장, 그분의 장중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한 사람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내 시대, 이제 내가 구속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일생, 내 시대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장중 안에,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든 자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 받고 나면 그걸 확실히 압니다.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일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굳게 붙잡으셨고 내 일생은 주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저 벼룩은 뛰어봤자 장판이라고. 벼룩은 뛰어봤자 어딥니까? 뛰어봤자 장판 위에서만 뛰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뛰어봤자 어딥니까? 주님 손 안에서 뛰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의 주의 손이 보통 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 우주를 다 창조한 손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주를 초월해 계시고 우주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주를 초월해서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나라가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이 토기장이 손 안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부술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원대로 나라를 부수기도 하고 나라를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의 운명과 각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크기도 하시고 나라를 작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닌 겁니다. 시편 8편에서 자봅시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베풀어 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게 주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시편 93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98편 1절 봅시다. 98편 1절입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직접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역사인 겁니다. 이사야 26장 보면은 그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손이 높이 들려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으로 붙드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영혼을 붙잡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한 사람은 주님께서 영혼을 붙잡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도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37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기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코스를 정했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주님 정하신 코스를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넘어지나 성도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고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구속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고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겠습니까?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으로써 결국은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핍박자의 손이 있지만은 그 핍박자의 손보다 더 강한 손이 다윗 배후에 있으니까 기어코 반대를 이기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10명의 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집트에 팔아버렸습니다. 죽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손이 있지만은 주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반대를 이기고 기웃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을 총리 대신 세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더 큰 거예요. 찾아봅시다. 시편, 여기 창세기 4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23절 창세기 49장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집트 내려갔을 때 그 이국의 땅에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내려가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핍박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이 있지만은 이 요셉 배후에 요셉은 구속받은 사람이고 요셉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요셉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속하셨고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손은 능하신 손인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혼을 붙잡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 자신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이 능하신 손인 걸 믿을 수 있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속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권자라면은 구속해 주신 분의 시대가 또 주의 손에 있다면은 또 주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속에서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자기 시대가 주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너무나도 슬픈 상태에 있습니다. 최고로 열악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주님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주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봅시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비밀이 친 그물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발을 헛디디면은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환난 중에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근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이게 말한 대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이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이 생이 생명이 슬픕니다. 슬픔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탄식이 계속되는 겁니다. 탄식이 이렇게 나의 해는 그랬죠. 나의 해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탄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지금 다윗은 지금 욕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면 초과한 거예요. 내 친구가 놀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왜 저렇게 됐는가? 친구들도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사람 죽으면은 처음 장례식 갈 때는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럼 다윗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기억 속에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 인생은 끝났다. 다윗 생애는 끝났다.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아. 그리고 파기와 같으니, 파기. 그릇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못 쓰게 된 그릇 같아 그 말입니다. 못 쓰게 된 그릇을 그냥 내버리는 것처럼 아주 처참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을 죽이자 그 말입니다. 붙잡히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붙잡히면 무조건 죽이는 거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이 고통스러운 단어는 다 쓰이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고 모든 대적이 있고 이웃에게는 심히 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부서진 그릇처럼 그냥 내버린 겁니다. 그래 붙잡히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사방에 어디를 가도 항상 두려움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은 내 영혼을 구속하셨고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런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영혼을 구속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욥도 그랬다는 거 아시죠? 욥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던 욥, 어느 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나 다 죽었습니다. 그때도 이와 유사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찾아봅시다. 욥기 1장 찾아봅시다.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762페이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산이 자기 평생 기록한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애지중지 키웠던 10명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빈손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자식도 하나님이시었고 재산도 하나님이시었으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이 신앙이 정말 바람직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세상에는 소망 없다. 이제는 나는 길게 못 살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1번 밑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실 것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내가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시작합시다. 다니엘서 3장 3장 16절입니다. 1236페이지입니다. 3장 16절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사는 말씀입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법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지 아니하고 죽도록 버려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주님 건져주셨잖아요. 주님이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겠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 사운드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찾기 어렵죠. 하박국이 얼마나 수습해 하겠습니까. 1305페이지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잘 안 읽어보는구나. 1305페이지입니다. 천국 가서 하박국이 누구들 하면 안 되죠. 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다? 계실 겁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주 흉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거다.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둘 겁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두들겨 팬다고 말씀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거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하셔야지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심판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죄 많다는 걸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나라도 죄가 찰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미워서가 아니라 징계하는 걸 통해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올 때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되는 것을 미리 보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 나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런 신앙이 정말 합당한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도 선을 행할 수 있고 남을 선대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일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과부가 있는데 자녀들은 여러 명 있는데 이 과부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어 한 마리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요리해 먹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을 판인 거예요. 아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마지막 청어 한 마리 놓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자녀들이 같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 겁니다. 한 나그네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것 좀 주시고 하룻밤 재웠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줄 것을 청어를요 이제 준 겁니다. 먹으라고. 근데 보니까 식탁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보니까 식사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먹어도 되겠냐고. 아 나도 당신 나의 또래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집 나가버렸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당신처럼 헤매면서 첫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걸하는 식으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좀 달라고 할 때 내가 당신을 박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위에 보시고 우리 아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내 아들처럼 생각해서 내가 대접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과부잖아요. 다 끌어안는 겁니다. 어머니 저예요. 집 나간 자식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마음을 시험해요. 그러면 고약한 자식이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돈을 엄청 가지고 와가지고요. 여생을 편하게 해서. 그 학대에서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나가라 해서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큰일 날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시험하는 건 안 좋습니다. 시험하는 건 안 좋은데. 그렇지만은 그 가난한 과부, 그 마음이 참 됐잖아요. 마음이. 그죠?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데,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식에게 선을 행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는 걸 실제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4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하였나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과일이 맛있는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빛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크리스찬 그리고 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련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떨어졌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러하여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냐 하면은 이게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기도하고도 응답 바라는 것도 없지요. 기도하고 주님 응답해 주려고 하면 벌써 자식이 사람이 없어요. 아빠 뭐 해 주셔야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 이제 해달라는 대로 해가지고 가져오면 자식이 없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빨리 하고 이게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거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는 거 하나는 정말 잘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죠. 기다려도 안 주면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니까 주시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배우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신앙적인 체험을 주셨습니다. 시편 31편 봅시다.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이미 신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과거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항상 봤습니다. 위태위태하고 좁은 곳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것이 넓은 곳이 되고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는 것을 항상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어려운 속에 있지만은 파기와 같은 부서진 그릇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최악이다, 이제 내 생명은 끊어진다 하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주 극적으로 건져주신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경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 나는 죽었다,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코너에 완전히 몰린 상황이고 이제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건져주신 것을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체험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집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도집회도 일주일만 들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루, 이틀, 3일 듣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5일까지 듣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구원을 체험하려면은 말씀을 순서대로 잘 들으면은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에겐 주님이 구원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으로 안 되는 사람은 집회 두 번 듣고, 두 번은 세 번 듣고,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채워주시고 자기 속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찬가지로 곤란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마침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하시는데 사람보다는 템포가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고 만사가 잘 돼 가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매달려도 자식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더 경건한 여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걸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할 때 자기에게 내려주신 걸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기를 원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에겐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넓은 곳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한 번씩 이렇게 더 확실히 알아갈 때마다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높고 넓은 전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18편에서 봅시다. 18편 19절입니다. 1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위태한 곳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넓은 곳으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생활 속에서도 경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 군대에 경험 있는 사람은 그 경험한 것이 뭐가 있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고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또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 떨어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거기서 뭔가 체득이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도 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더 큰 어려움도 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감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생에 스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시편 31편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이 일어난지 봅시다.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무슨 은혜입니까?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어찌 그리 큰지요 감격이잖아요.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얼마나 많이 쌓아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위해 쌓아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쌓아두셨어요. 쌓아두시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살아가면서 아,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나를 천국에 들이시는 모든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지능이 얼만큼인지 아시죠?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화사,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능이 무한대니까 무한한 지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IQ 지능이 아주 무한대니까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시작할 때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다가도 온갖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석탄 필요할 줄을 미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석탄도 다 적절하게 매장해놨잖아요. 앞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질 텐데 석유 필요한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묻어두시고, 그리고 이라크 같은 데는 저 이제 산막지대가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석유 팔아서라도 먹고 살으라고 석유도 매장시켜 두시고, 우리나라는 금속강산이니까 석탄도 뭐야 금속강산이니까 석유 잘 안 나오게 하나죠. 보시면 다 적절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생각해서 다 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되겠으니까 누구 준비해 놨습니까? 모세를 준비했잖아요. 모세를 준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놨습니다. 출애굽하면은 이제 광야에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걸 미리 아시니까 만나를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부르짖을 걸 아시니까 만나를 적당하게 탁 내려주셨죠. 물이 필요한 줄 아시니까 반석에 물도 미리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도 미리 딱 준비해 놨습니다. 인간이 행위로 구원 안 될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미리 준비하셨고,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도 정해 두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천국도 미리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걸 대비해서 교회도 준비해 놓고, 신앙생활을 또 바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급도 미리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이 있으면은 그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걸 또 미리 알면은 또 피할 길을 또 미리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피할 길이 다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에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고뇌에 몰릴 때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봅시다.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쌀까마 지어준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보사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히면 무조건 화형인데 그 전날 시험에 받아 그러잖아요. 불 속에 손 집어넣어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화형 당하는 날은 막 기쁘게 찬송하며 화형 당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시면 아예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면은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걸 주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고뇌에 몰리고 인간 힘으로 불가능하면은 주님께서 피할 길을 능히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욥기 28장 보면은 이 지구 속에 온갖 것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구는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구 속에는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도 이 세상에는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밖으로 가서는 표조가 끄던 것도 있지요. 하나님 만드는 수세미도 있지요. 이 자연물을 이용하면은 다 살 수 있게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 지구에는 필요한 것이 사실상 다 있는 거, 육체에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있고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죠. 성장의 은혜가 있죠. 만사가 부딪힐 때 그에 대한 해답이 있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고 주님께서 그 사람 신행이 신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현재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끌어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고 고난을 통해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가 또 있습니다. 성경 시편 31편 다시 봅시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어찌 그리 큰지요. 감격이잖아요. 감격.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지옥을 한 번씩 보고 와야 되는데 천국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천국 한번 보고 지옥 한번 보고 우리 부활의 몸을 한번 보고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은 막 항상 감격해서 할 겁니다.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한히 쌓아두시고 적절하게 은혜 보시는데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알아가는 사람, 체험해가는 사람, 그리고 이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 이것을 깨달은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23절 봅시다. 그래서 권고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음중이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래서 권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도 사랑했지만은 여호와를 더 사랑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권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있어야 되는 거, 자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절대 살기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건지고 세우고 주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주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써 대장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 소자 봅시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2장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예, 됐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느 쪽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대장부가 되라.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이기는 쪽으로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한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담대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재산을, 그리스도 때문에 재산을 박탈당할 때도 아주 기쁘게 당했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견고하게 서면은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 군데도 봅시다. 시편 31편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래 되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대방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27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있는 세상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세상이고 마귀 역사하는 세상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원수가 생기는 세상이고 핍박자가 생기는 세상이고 나를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여기에 산자의 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인생, 죄 많은 인생이 살아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리고 이 죄인이 사는 세상, 많은 문제가 생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망.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는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잠자리 눈 커진 얘기 들어보셨죠? 이 조그마한 실개 전에 잠자리가 이제 알을 열 마리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 이제 부화돼 나왔는데 불줄기에 쪼르륵 붙었는데 보니까 막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잠자리가 물 위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불줄기에 잘 붙어 있어라. 너희들 여기에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뭐잖아.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될 거다. 잘 붙어 있어래. 신신당부하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물고기들이 옵니다. 야, 우리 놀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꿉니다. 그래서 한 마리 떨어 나가는 겁니다. 물살을 앱서 죽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은 어머니 말을 지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나중에 엄청난 세계를 있게,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물 바깥에 나왔습니다. 껍질을 벗고 예쁜 잠자리가 됐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데 뭉게구름이 보이고 새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 웅장한 산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 초라한 실개순도 보입니다. 왜 눈이 커졌느냐? 놀라서 눈이 커졌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조그마한 실개순, 여기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불줄기에 붙어 있어라. 이게 뭡니까? 말성 가운데 붙어 살아라. 그리고 그 물고기의 화려한 모습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이고 그리고 잠자리 새끼 아주 흉측하게 생긴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겁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지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떻게든지 지하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지하세계는 어두컴컴합니다. 호롱불 하나 덜렁켜놓고 산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당신들 여기 살지 말고 지상에 세계가 있는데 그에는 태양이라는 것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설명을 합니다. 지하세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냐? 어떻게 태양이란 게 있어가지고 세상을 혼이 비추겠냐? 말던들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세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30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원하시냐 하면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이 사실이면은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고 내 일생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적절하게 훈련시킨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나를 미워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걸 주시고 넓은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업그레이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 신앙생활 속에서 더 큰 감격이 있고 더 큰 감사가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 깨달은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고하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능히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공고하면 또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남을 공고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우리가 주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쓰러져가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전도하는 많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어소리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로워
하시며 내가 영광의 주림을 바라보리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메우리라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이 와서 내일 오늘 또 많은 야외 교제가 있습니다. 야외 교제들 가셔서 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6월 9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아직 구원 안 받으신 분들도 야외 교제 같이 모시고 가면 6월 9일부터 대집회 있다는 거 미리미리 광고하셔서 아주 좋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봄이 와서 관현악부에서 봄 정기연주회를 있다 합니다. 1시 40분에 본당 1층 로비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찬양연주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뭐 그렇게 화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화창한 봄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찬양드리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은빛 장년교제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 4주 오후 2시부터 있으니까요. 4주에 전체 임원 모임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나온 5월 17일, 18일 고등부 야외 수련회가 고1이 아니고 고2가 되겠습니다. 서초교구 423구역 구역 모임 5월 9일에서 5월 16일로 금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협에서 주문 받았던 미아 방지용 팔찌가 도착했습니다. 각 교구 자매 총무님들 신협에 오셔서 오늘 필히 수령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